자, 그러면 이 작품의 명장면을 함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너 뭐야? 왜 남의 방에 들어와 있어? 나가. 안 나가?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신방 아닌데. 아, 내가 당신 방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Sorry. 뭐야? 내 방 맞잖아. 여기 당신 머릿속이야. 넌 소리야. 나가. 안. 아무튼 저희는 당신이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야. 당신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난 또 뭐라고. 내 인생에 원래 문제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죽였어. 야, 이거 열어. 안녕? 이제 공연을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자, 그리고 이건 오프닝 쇼! 어허이, 관객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어서! 오, 아, 무엇보다도 이 두 배우님의 연기력이 돋보이네요. 잠깐이었지만. 네. 저희 카포네 트릴로지 명장면 3부작으로 이뤄진 만큼 에피소드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에피소드. 장면이죠.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디인 롤라가 잠들어 있던 롤라한테 갑자기 못 보던 두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계속 뭔가 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될 사건들이 계속 이 방에서 일어나요. 네. 계속 툭툭툭툭 치고 들어오면서 일어나는데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제 광대들이 알고 보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저를 조종하는 아니면 기억을 되돌아오게 해주는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퀵체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냥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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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롤라 역할이 그래서 이 방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몰고 갑니다. 지금 뭐 잠깐 보셨지만 뭐 1인 뭐 다역도 있고 뭐 또 상황도 계속 변화가고 그러다 보면 빨리 무대에 들어가서 의상을 갈아입는 퀵체인지도 해야 되고 역할도 바뀌고 굉장히 배우로서는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다가 뭔가 겪으신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뭐 퀵체인지 돼서 배우가 또 다른 캐릭터로 너무나 급작스럽게 나오는 게 큰 재미죠. 그렇죠. 관객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큰 재미인데 그거만큼 또 더 저희한테 큰 건 옷을 갈아입고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다른 캐릭터의 다른 목소리와 다른 뉘앙스의 다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연습할 땐 연기를 하다가 잠깐만 내가 저번에 야 무슨 어떤 목소리를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뭘로 연기를 했었는지를 까먹는 거죠. 중간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이렇게 타고 조금 바보 같은 안경 끼고 아들라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로 또 나와요. 경찰로 나와서 연기를 하다 다시 또 그 안경을 쓰고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러다가 광대로 또 나왔다. 그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내 캐릭터가 뭐였지? 지금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습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들끼리 실수도 하고 웃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캐릭터가 많다는 건 이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뭐 데이비스로도 나왔다가 저 바비로 나왔다가 또 뭐 닉니티로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선 류니 배우를 계속 롤라 롤라 이렇게 부르고 15분 쉰다면 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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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번째 15분 쉬면 루시 루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한 10대 개가 돼요. 너무 많네요. 그럼 순간순간
뭐였더라? 어 잠깐만.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 이름. 롤린인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장면 함께 만나보시면서 이 두 배우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봐.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데 당신은 언제나 괜찮다고만 말해. 나 아무 문제 없어. 문제에 연루된 적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지. 내가 서 있는 여기선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문제가 아주 많아 보여. 근데 당신은 늘 괜찮다고 해. 그걸 언제나! 당신 이 시카고에서 가장 안전한 여자야. 왠 줄 알아? 내가 이 시카고에서 가장 안전한 남자니까! 잘 들어. 우리 안전해. 알겠지? 이럴 땐 다신 이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답이야. 지금 조조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한 놈이 무시하면 다른 놈들도 따라하게 돼 있어. 그게 누구건 확실하게 싹을 잘라야 돼. 경고를 내보낼까요? 이미 보낼 만큼 보냈어. 그럼 조조 무슨 참을지?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예민한 차라고 하던데 불도 잘 붙고 사고도 많다고. 조조 아주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는 나는 네가 가족을 잃는 슬픔 같은 거 알아? 드물었다 이 새끼야. 내가 솔직히 얘기해줘. 난 네 가족이 어떻게 돼도 관심 없어.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새끼야! 이리 와! 새끼야! 네 아빠는 멍청한데다가 나대기나 하는 뒷방 늙은이었고 언젠가 문제가 터지게 돼 있었어. 애초에 네 애들을 그런 새끼한테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야.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야지! 와, 뭔가 격정적이기도 하면서 차가운 닉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면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 닉이라는 친구가, 닉 니티라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네. 말린과 행복만을 꿈꾸던 친구인데 카폰의 보스가 감옥에 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보스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시기와 질투들이 다른 중간 보스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대립이 되고 안전이 위협되고 있고 이 저희 저 661호 저희 방을 놔두고 소용돌이가 막 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 그 소용돌이 안에 저희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중이라 저렇게 사랑하는 말린에게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말린이 총도 쏘게 되고 거기서 저런 격투도 벌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이건명 배우님의 막 그 이글이글한 그 카리스마 그리고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섹시한 그 눈빛 그런가요? 저 이런 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뭐 두 그 합이라는 게 네. 그저 단순히 연습을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워칭 그러니까 다른 페어가 연습하고 있을 때 봐야 되는 시간들이 많을 때 나랑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의 연기도 보긴 하지만 상대방의 연기의 호흡을 따라가요. 아~ 네, 그걸 좀 많이 좀 고려하고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해진 페어로 가는 게 아니고 때마다 섞이는데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저 호흡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주면 그치. 될까? 이거를 기준으로 두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대사에서 약간 템포가 다르잖아요. 호흡도 다르고 그걸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 이렇게 이런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 카포네 트릴로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빈디치까지 명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빠 취향이 좀 독특해요. 특히 여자에 관해선 항상 새로운 걸 원하죠. 그 새로운 걸 누군가가 제공한다고 한다면? 지발로 걸어들어올 것이다. 갑자기 찾아가서. 걱정 마요.
그런 사람은 아빠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내 일이니까. 오빠요, 잘할 거면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딸. 아빠. 투스다. 투스의 목소리다. 그의 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취향을 저격한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랑은 정말 다를 겁니다. 제가 확신하죠. 어떻게? 좀 소박하달까? 소박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달까? 누구의 손길도 닿지 저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뭔가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강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빈디치는 그 복수를 위해서 항상 많이 지쳐있고 뭔가 비극적인 일을 계속해서 겪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춤추는 그 순간만큼 뭔가 서로를 좀 위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로라기보다는 그래도 빈디치가 오랜 시간 동안 복수를 꿈꾸고 그 호텔 안에서 조금 칼을 갈았다면 갈았을 텐데 그쵸. 그걸 돕겠다고 나선 루시가 선뜻 믿어줬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빈디치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쯤 이제 좀 믿어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면이 있었어를 둘이 알아가는 그런 딱 중간 지점. 그래서 사건으로 갑자기 확 전환 딱 되는. 저는 춤부터 딱 눈에 들어와서 뭔가 스토리보다 이거를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위해서 하는 액션이긴 하지만 아빠를 끌어들이기 위한 액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둘의 커넥이 그때 좀 퀘스천이 좀 들어야 뒤가 좀 해결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사실 이제 복수라는 게 좀 주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쵸?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두 분만의 서로에 대한 비밀 뭐 이런 걸로 서로 귀여운 복수를 한 번씩 해보신다면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걸렸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지 못했어. 내가 지금 얘기해볼게. 아니 그런 거는 없었고요. 류니가 뭐 워낙에 아주 좋은 친구기 때문에. 아, 류니 그런 거 있어요. 그 외향적이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럴 것 같지만 류니 배우가 아주 부끄러움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그 루시퍼에서 저와 부부로 나오잖아. 그래서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신이 있어요. 누워 있으면 벌써 귀가 빨개져 있어요. 아 부끄러워서. 아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처음 동선 나가는데 예상 또 빨개져요. 아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주 익숙해지기 전까지. 앞으로 두 분이 누워 있는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홍윤희 배우의 귀를 주목해 주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지금은 귀가 안 그런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아우 뭐 100번도 넘게. 자 폭로. 폭로. 폭로할 게 뭐가 있어? 없긴요.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시잖아요. 어디서든 항상 후배를 위하고 막 그러는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 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슨 영상이요? 그렇게 노래를 열창하고 계세요. 분장실에서 본인이? 근데 그게 보니까 우리 분장실이야. 근데 우리 노래가 아니야. 우린 연극이잖아요. 네. 다른 작품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렸어. 이 성도에 어긋나는 일을.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까지 누가 찍었어. 장지우라는 배우가 찍었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미 마음이 떠나셨다면서. 변명은 뭐였냐? 아니, 자기 콜타임은. 아니. 제가 제 콜타임이 예를 들어 5시면 그 전에 스케줄이 너무 일찍 끝나서 한 4시쯤 극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1시간 정도가 혼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해야 될 작품에 대한 노래를 그 바로 전 시간에 노래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악보 잠깐 꺼내서 좀 전에 거 복습하려고 아까 공보, 공연 복습하려고 공연 연습 복습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 보면 알잖아요. 흥얼흥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 되는 거 열창을 하는 걸 찍어서 우리 작품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몰아간 거죠. 몰아갔는데 하신 변명이 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콜이 이 시간인데 그 전까지는 내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럼 먼저 와서 연습하는 후배들은
아니, 두 분이 서로 홍로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여운 복수네요. 왜냐면은 우리 선배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고. 아, 네. 지금 분위기 뜨끈뜨끈하면서 괜찮은데 뭐 하나씩 더 하실래요? 할거 없어. 여기까지. 더 가면 오래.